자, 한재우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I have a secret. 자, 시크릿은 선생님이 써주지 못하겠어요. 재우가 틀려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secre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 만들기. 무엇을 가지고 있니? 오케이, 얘는 없어도 돼? 아니, 무엇을 너는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묻겠죠?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hav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라고 물어봤더니 I have a secret. I have a secre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응? 어? 누가, 내가, 뭐한다, 가지고 있다. 이게 누가 다라고 누누이 얘기하죠? 응. 주어 동사라고 할까요? 어려운 말로 할게 그래. 주어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은 일단 뭐가 있니? 하다시. 하다시. 비동사. 비동사. 영종식. 중에서 뭐냐고요? 하다시. 하다시면 하다시 안에서도 하다시 세 가지. 하다시 중에 두. 두죠. 됐습니까? 자, secret. 스펠링이 계속 틀리고 있고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고 있는데요. 응? secret죠. 됐습니까? 다시 고쳐야 되니까 지금 지우겠습니다. 다음 문장. I can read. I can read. I can people's minds. People's minds. Okay. People's. 네가 쓰기 어려울 것 같다고 연습해놓고는 고쳐가지고 왔는데 계속 틀리고 있어. 어? Okay. 자, 그래서 people's mind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 만들기 무엇을 넌 읽을 수 있니? 그렇지.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at? Do you 그럼 뭐? What? Do you read? 그렇지. 있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read? What can you read? 했더니 I can read people's minds. I can read people's min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그렇죠. 양념식 can이 사용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스펠링 틀린 게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음 문장. Feel a smart boy. Feel a smart boy. Smart는 열심히 쓰기 연습했는 거 좀 알겠고요. Telling me. 네, telling. 그러니까 telling me 해도 되는데 telling me 말고 딴 건데. Talking. 그래서 talking. Talking. Talking me. Talking to me. 근데 선생님 여기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다. 문장이 아니라서 어딘가 한 군데 틀린 데가 있는데요. 어딜까요? 터킹. 터킹 틀렸어? 터킹 어떻게 고칠까? 아, is. 그래. 자, 또 얘기할게. 토크는 말을 걸다 라는 무슨 시야? 하다시. 하다시죠. 모든 하다시에 뭐 붙일 수 있다 그랬어? ing 안 보입니까? 모든 하다시에 뭘 붙일 수 있다고? ing. ing를 붙일 수 있는데 그냥 재미로 붙입니까? 장식으로 붙입니까? 아니죠. 뜻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뭐하고 뭐? 뭐뭐 어? 하는 중? 뭐뭐 하는 중인.
있고 잠시만요. 자, 그래서 ing를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이라고 뭐뭐 하는 것이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둘 중에 무슨 뜻이 더 어울려? 뭐 하는 중. 예, 여기에 똑똑한 남자의 빌이 말하는 것이다겠어요? 말하는 중이다겠어요? 말하는 중. 자, 그러면 이 뜻이 됐을 땐 원래는 말하다 라는 하다시였는데 얘를 붙여갖고 이런 뜻으로 사용됐다면 무슨 시로 바뀐 겁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은 무슨 시일까요? 혹시 일요일날 하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런닝맨. 무슨 뜻일 것 같아 이거? 달리는 중인 남자? 달리는 사람이란 말이야. 달리는 중인 사람. 이게 무슨 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그래, 어떤 남자? 달리는 남자. 뭐뭐 하는 중인 이란 이런 뜻으로 쓰이면 하다시가 무슨 시 된 거예요? 어떤 시? 어떤 남자, 달리는 남자. 어떤 말하는 중이. 그러니까 어떤 시를 선생님이 계속 얘기한 여러 번 얘기했어. 어떤을 어떻다 하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 뭘 써야 된다고. 하다. 해피 뜻이 뭐예요? 행복한.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네. 그럼 나는 행복하다는 뭐예요? I am happy. 도대체 얘가 여기 왜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하지 않나요? 해피의 뜻이 행복한이란 어떤 시고 어떤을 어떻다 하고 싶대, 어떤을 어떻다로 쓰고 싶대, 그럼 어떤 시 앞에 뭘 써야 된다고? 비동사. 그래서 얘도 똑같이 말하는 중인이니까 말하는 중이다 하려고 비동사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요. 어? 그리고 Be a smart boy는 안만 길어봤죠? 안만 길어봤죠? 뭐예요? He죠. 남자 한 명이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안만 길어봤자 he가 되기 때문에 뒤에는 is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His eyes become big. 오케이. 그럼 지금 재우가 쓴 것 중에 smiles도 스펠링이 틀리고 있고요. 여기다가 뭘 써놨는지 알아? 어? 여기다가 is를 또 써놨습니다. 어? 그리고 eyes에는 이랬어요. 눈의입니까? 눈의? 어? 도대체 뭐야 이게? 어? 여기 도대체 is가 왜 있어? and의 뜻이 뭐야? 그리고 어? 그리고 여기는 그의 눈들이라는 의미가 왔는데 is, eyes 거기 점까지 찍어놨어. 응? become은 스펠링 틀리고 있고 become은 복홈 써놨고 복홈은 뭐야 복홈은? 응?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는 그 눈, 그가 아니에요? His. 그래서 뭐? His. His eyes. 너 스피킹 안 했지? 아니요. 했어? 네. 또 그냥 텔링 미란다. 아이 라이크 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His eyes, 안만 길어봤자. Tail. 뭐라고? Tail. 눈이 하나야, 두 개야? 두 개.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어울려? 응. 그것들이 나에게 말한다. They are telling me, his eyes are telling me. 오케이, 계속해서. 톰. 핸드폰. 톰, 어, 큐트. 그래. 핸드폰. 타, 커킹 톰이. 나 팀 좀 못 찍겠다, 또. 지금 못 찍겠다. 텔링. 아, 텔링으로 바꿔? 그게 문제가 아닌데요. 그게 문제가 아닌데요. 토킹의 뜻이 뭐야? 말을 건다야? 토킹 아까 했던 거 아니야? 이거 다 설명 다 했던 거. 어? 말을 말을 걸다야. 말을 걸다 아니야. 말을 걸. 어? 말을 걸다. 말을 걸다야?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야? 토크는 뭐지? 토크의 뜻은? 토크의 뜻은 뭐예요? 말을 건, 말을 건다? 그럼 토킹의 뜻은? 말을 거는 중? 중? 또는 하다 씨의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고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요.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말을 거는 중인 말을 거는 것. 여기서 뭐가 어울려요? 말을 거는 중? 말을 거는 중에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이 문장이 그냥 이 문장의 뜻이 이렇게 고쳐야 되나요? 아니 이렇게 고쳐야 돼요? 아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줘야지 여기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요? 기동서. 그 어디다가 뭘 쓸까? 보이 옆에다. 여기다가? 아니 보이 옆에다. 보이 옆에다가? 여기 뭐 어떻게 할까? 응? 어? 응? 어? 비동사 종류가 뭐 있는데? 어? 비동사 종류 세 가지 뭔지 몰라요? 응. 뭔데? is, am, is, or 그 중에서 뭘 쓰면 될까? 뭐 하나 쓰면 되겠네. 귀여운 소년 탐. 엄만 길어봤자 뭐예요? 히. 어? 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히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응. 그럼 히 옆에 히에 히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야? 이즈. 그거 뭐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여기도 보자. Telling to me 써놨다. Telling me 하든지 talking to me 하든지. 됐습니까? 언제 to를 쓰는지 마침 네가 그냥 외워야 돼. tell me고요. talk to me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His smile is. 계속해. His smile is but. But. His smile is but his eyes become big. I become small. 그렇죠. 네가 썼는 대로 써볼게. 여기 써놨어. 어. 일단 뭐 어디 뭘 써야 돼? 아이스를 좀 세고. 뭐? 빅을 스몰으로 바꿔야 돼. 끝. 다 됐어? 네. 됐어? 응? 어? Is eyes는 도대체 뭐야? Is eyes가 그의 눈들이냐? 응. 응? 오케이. 뭐라고요? His smile is but his eyes become small. 오케이. 너 스마일도 지금 스펠링이 어떨 때는 똑바로 쓰고 어떨 때는 여기다 또 점도 찍기도 하네. 어? 막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막 이상해. 그림 그리냐? 글씨 쓰냐? 그림 그리는 것처럼 하냐? 그 다음 계속해서 His eyes time. 아이즈 텔링 미 I don't like you. 오케이. 계속해서 똑같은 걸 틀리고 있어. 어디 틀렸을까 이번엔. 누가 그의 눈들이 뭐한다 나에게 말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아 탐 어? 투? 어? 투를 붙인 뭐라고? 투 토크를 붙인다고? 아니 투 톨? 투 아 텔링 투미야? 아니 톡 투미고요 텔미고요. 누가 그의 눈들이 뭐한다? 말하는 중이다. 누가다 여기 있네. 선생님 지금 표시한 게 누가다지? 네. 누가 그의 눈들이 뭐한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어? 하다시. 하다시? 누가 하다시인데? 어? 텔링이 혹시 하다시라고 생각하는 거야? 에이 설마. 텔은 하다시지, 그치. 텔은 말하다,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그치. 텔링인데? 응? 텔링이 될 수 있는 뜻은 몇 가지야? 두 가지. 어? 두 가지. 뭐하고 뭐? 말하는 중인. 하고. 말하는 것? 여기서는 뭐가 어울려? 그의 눈들은 말하는 것이다야, 말하는 중이다야? 말하는. 그의 눈들이 말하고 있는 중이다야. 그의 눈들이 말하는 것이다야. 말하는 것이다. 눈이 알고 봤더니 눈이 아니고 말하는 거야? 아니. 말하는 중. 눈이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 같지 않아? 응. 어?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 난 네가 마음에 안 들어라고 말하는 중인 것 같지? 응. 선생님 지금 다 가르쳐줬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이게 누가다가 될 수가 없잖아. 어? 그리고 얘 뜻은 분명히 말하는 중인이라는 무슨 씨야.
달리고 있는 중인 사람. 무슨 시야? 달리고 있는 중인. 어떤 시? 어? 그럼 어떤 시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또 얘기해야 돼? 재우야? 어? 여기에 그의 누가 그의 눈들이 말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표현이 안 돼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응? 얘가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란 어떤 시잖아. 어떤 시에 어디에다가 뭘 쓰면 어떻다가 된다고 선생님이 다섯 번째 얘기한다 지금. 지금만 해도 부동산은 어떻다. 그럼 뭐 어떻게 해줄까 그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맞게 고쳐지겠니? 응? His eyes are turning. 응? 이래야지 말하는 중이니 말하는 중이다가 되겠지. 응? 네가 썼는 대로 써볼게 이제. 네가 시험 뒤에 썼는 대로. 이렇게 써놨어. 어디가 틀렸어? is 쓰면 왜 안 되는데? 응? 왜 is가 안 되고 왜 is가 아니고 왜 are 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휴지랑 같이. 응? 지금 누가 말하는 거야? 그의 눈이 말하는 거야? 그의 눈들이 말하는 거야? 그의 눈들이. 그럼 이때 안만 길어봤자란 얘기를 해야 돼.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데이? 어? 데이? 데이는 어떨 때 안만 길어봤자 데이가 됩니까? 어? 뭐뭐토리 여럿일 때지. 여럿일 때. 어? 혹시 얘를 그것들이 나에게 말한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어? 그의 눈들 그것들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재우야? 응. 어? 눈이 한 개야 여러 개야? 두 개잖아. 응. 어? 그러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다. 그래서 뭐야? 그래서 뭐냐고요? 그래서 돼.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어? 그의 눈이겠지. 그의 눈.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한 개야 여러 개야 지금? 한 개.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겠어 이거? 네? 그것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중이다겠지. 만약에 his eyes가 아니고 his eye였으면 is가 맞지. 네. 왜냐하면 얘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나에게 말하는 중이다. It is telling me니까. 네. 근데 his eye가 아니고 his eyes래. 네. 어? 그러면 그것들이 나한테 말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 네.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거? Stay. 그럼 day is telling me야? 아니요. Day or.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너 계속해서 뭐뭐 하는 중인 앞에다 비동사 안 쓰더라. 어? 그리고 비동사를 써도 is 같은 이상한 걸 써. 아까 네가 쓴 답이 이거라고 그랬잖아. 어? They is telling me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lips can lie. lips can lie. Eyes can't lie. 오케이. 여기다가 네가 쓴 게 뭐 여기다가 막 점을 찍을까 말까 찍을까 말까 이러고 있습니다. 찍을까 말까? 찍으면 안 돼. 여기에는 찍을까 말까? 찍어요. 찍어야 되지. 그치? 응. cannot을 줄임말이니까. 응. 됐습니까? 응. 자, 그래서 가져가서 틀린 것도 좀 고쳐오세요. 수고 많았습니다.